잠시만. 대승! 대승이 시키. 쨈쨈이 없으니까 혼자 독식하네. 응? 쨈쨈이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 거라고. 다 먹었나? 잠깐만. 어떡해? 이리 와 앉아. 짜증. 자슴아, 일로 앉아. 자슴. 자슴이 동생이. 먹었을 건데.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잠깐만, 엄마한테 달라고. 대승. 대승. 다 먹었어요. 일로 와. 앉아. 다 먹었나요? 다슴이. 다 먹었나요? 다 먹었어요.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한비 다솜쌤쌤 엄마 댕댕입니다. 이번에 전북 정읍 개농장 사건 아시죠? 아, 정말 그 부분은 사람들이 한 행동이지만 저 또한 사람인지라 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너무 경악감 금치를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잠시 아이들한테 생각을 맡겨봤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곳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요. 버리실 거면 아예 키우지를 마시고요. 입양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우리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으로서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통받을 아이들한테 정말 죄스럽고 속상한 마음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한 채널의 운영자로서 반려견 세 마리의 엄마로서 도저히 이제는 참을 수가 없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 또한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드리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꼭 도움을 드릴 거고요. 제발 이제는 아이들이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버리실 거면 키우지 마세요. 아이들 생명체입니다. 한 가족이고요. 자식입니다. 꼭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이제